그렇게 하자 얼마예요? 나도 여기 2,000원 가서 먹어요. 예, 맞아요. 콩가루가 얼마야? 콩가루는 3,000원이요. 한 번짜리. 어. 직접 만들어 먹으시고요? 원주장 만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네. 예예. 작년 여름에 비 올 때 와가지고 방송하고 이식일 TV 기억나시나? 오랜만에 왔어요. 근데 어떻게 자리가 옮겨졌어 왜? 안 옮겨졌어. 랭크 자리야. 아니 여기 건물이 있었잖아. 건물. 건물이 있었는데 뜯었잖아요. 팔았어 누가? 원래 아이 쥐리 뜯어서 그자리 허물어진다고 뜯어가래야 돼. 그때 작년에 방송을 하고 어머니한테 그 자리 뭐야 연락을 하고 싶어서 전화번호 몰라가지고 연락 못했어. 그 방송 못 보셨지? 봤어. 이런 아이. 보세가 있어 그거 보세. 그러니까. 이거 넣어서 드셔. 요즘 어떠셔? 그렇지. 어? 여기 장이 계속 섰어요? 예. 올챙이 국수 그거 언제부터 하세요? 아, 했잖아. 저 잡수잖아. 요즘 하시는 거 벌써? 그럼. 나왔네. 5월부터 잡수네. 5월부터? 네. 오늘 5월 2일인데 벌써 시작하셨네. 네, 시작했어요. 아, 그 몇 시에 나오시는 거야? 여기? 응. 7시에. 장날에만 오시잖아. 장날만 나오지. 이제는 뭐, 한번 들고 가. 그 여기서 걸어서 나오시잖아. 아이, 걸어 나오기. 이걸 어떻게 걸어 나와요? 차로 나오고. 아, 버스로 차로. 아, 갈 적이면 버스 타지. 올 땐 누가 태워다 줘? 응, 아들이 태워다 줘. 몇 분 걸려요, 차로? 차로 오면 한 15분. 근데 올해 이래 해다가 말런지도 몰라. 내년에 못 타면. 내년은 못 타셔? 아, 못 타지. 자꾸 뭐 아픈 데가 참 좋대고. 그래서 단골 손님 계속 찾아오시는데? 단골 손님들 와서 자꾸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올해도 하기는 했는데 힘들어 점점. 그렇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힘들어. 맞아요. 이거 뭐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장사 먹는 장사가 얼마나 힘들어. 맞아요. 단골이셔? 네? 어머니. 나는 한번 몇 년 단골이죠. 그 일찍 잡수시네 지금.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아침 겸 점심 겸. 네. 아직도 한 그릇에 만두국 한 그릇에 얼마? 여전하시네. 5천 원. 저 올챙이는? 4천 원. 작년하고 똑같아. 올챙이 올챙이 국수 4천 원이고. 그냥 사는 거요. 부모님들이 오셨던 손님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손님 오지. 네. 나도 작년에 한번 와봤다가 이렇게 일부러 찾아오는 거지 뭐. 지금 어떡할까? 10시 반인데 너무 일러. 한박 돌고 와야지. 지금 들어왔으니까. 맛있게 잡수세요. 이거 올챙이 국수구나. 아이고 한 달을 하셨네. 이 지은 시간이 싹 없어질 것 같은데. 자리 집이 있었는데 건물이 없어요.